게임하고 현실이 안 오라고? 현실 파악이 쫓는데 아저씨. 네 이모씨가 무슨 짓을 하시고. 얘기는 마저 끝내기에. 그래가 그 대학생이 엄마인 나를 맞춤법 해가면서 우리 동기를 막 그렇게 괴롭다 했니까. 그래가 우리가 강가품을 해야 되니까네 그 길을 나선 겁니다. 안가품? 예. 그래가 먼저 그 아버지인 김갑수 씨를 찾아가 우리가 죽여볼 겁니다. 다음은 그 대학생 형아다. 당신들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기고? 아저씨, 나는 군주다. 그리고 군주인 나를 조롱한 그들은 죽어 마땅해. 맞습니다. 나의 군주시여. 이 뭐라노 이거? 이 정신 차리소. 당신은 이 아이 엄마입니다. 맞습니다. 이 아이는 내가 사랑하고 섬겨야 하는 군주입니다. 온라인 게임에서 난 군주 레벨이고 엄마는 시녀 레벨이지. 시녀는 군주를 자기몸보다 더 소중히 여기 지켜야 합니다. 그런데 아저씨가 감히 내 군주님의 뺨을 때리는 것입니다. 당신이 그 아를 지도해야 할 업무 아닙니까? 너 따위가 상관할 바가 아니다. 내는 내 방식대로 아를 사랑하는 겁니다. 이뭐 하는 짓이고? 사실 이럴 의도까진 없었어 얘. 그 우리는 김갑수 씨만 찾으면 됐으니까네. 근데 당신이 나를 때렸잖아. 나 군주에게 감히 소지검을 했잖아. 그래 꼬마야 미안하다. 난 꼬마가 아니야. 그래 군주시여 제가 잘못했습니다. 부디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. 자비? 이미 늦었어. 당신에게 베풀 자비 따위는 나에게 없어. 뭐라고? 시녀야 저자를 처단해라. 네 군주시여. 내 군주의 명을 받들어 나 엄마는 내 아들의 뺨을 때린 당신을 처단해.